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로운 타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뭐 바로 매수가 됐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 반등이라는 것이 양봉으로 꽉 차서 마무리가 됐던 거는 아니에요. 오늘 막9%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9%가 올라갔어, 나는 만족해서 정리했어, 뭐 잘못된 대응은 아니죠.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목표 라인인 이 라인 구간이었던 7만원 라인으로 좀 잡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 9%가 올라갔다, 당일 하루 만에? 그러면 여기서 정리했다? 그게 잘못된 대응은 아니에요. 잘하셨고, 혹시라도 밀리면 여기서 내가 또 매수하겠다라는 각오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요, 얘가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왔는데, 이 검은색상 라인을 이탈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고 눌림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검은색상 라인을 이탈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나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아마 일부가 접근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검은색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7만원 라인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고점 라인을 뭐 돌파를 하긴 했는데, 조금 뭔가 어설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양봉이 하나 더 나와서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돌파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액션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물량들이 여기에서 조금 소화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쉽사리 돌파를 못하고 물량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흐름이든 간에 우리는 일단은 여기 라인을 조금 집중을 해보고, 혹시라도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한다?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 떨어졌을 때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고, 눌리면 여기서 또 매수를 해본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기 라인 근처, 아직까지 오늘 그냥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은, 내일 살짝만 이렇게 올라가도 정리가 되면서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니라고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스모 화학을 뭐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선택을 하고 보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여기서 밀린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렸다 반등 나오면 결국 이 검은색선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평단만 잘 맞춰놘는다라고 했을 때, 비중만 잘 맞춰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도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자리거든요. 얘가 갑자기 여기라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이라는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어떤 관점이 되든지, 우리는 이런 하락폭을 여기서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건데, 자, 저희가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이 뭐냐, 다음 주에 저희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 허브경제TV랑 한번 매매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VIP랑 동일한 매매를 할 거예요. 동일한 종목, 동일한 매수가, 동일한 매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를 볼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은 내가 고민을 좀 했었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까먹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까먹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면서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이번 주도 다섯 종목 수익 시연을 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서 내가 100만 원으로 월요일날 시작했으면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고, 이 결과는요, 제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 금요일날에 이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랑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